네, 961번입니다. 자, 다음글의 요지를 알맞은 걸 골라라. 단락을 나눕니다. 자, 기본적 비율은 위에 첫 번째 단락을 6, 아래를 4, 요 비율로 나누시면 돼요.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서 위에서 내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 요걸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피드백을 잘 활용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 된다. 얘는 이제 피드백에 관한 얘기고요. 효과적인 코칭을 위해서는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의뢰인을 안심시키기보다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라. 본격적인 상담 전에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 봅니다. 자, reassurance, 안심이죠. 위로. 안심이라고 나오죠. 자, promote, 증진시키다. 아주 많이 나왔죠. 편안함, 안심은 편안함을 증진시키는데 변화를 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while there is a time, 시간과 그것을 위한, 즉 안심을 위한 시간과 장소가 있는 반면에 reassurance는 seldom, 되게 중요해요. not을 쓰지 않는 부정어입니다. not을, 이게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seldom, rarely, barely, hardly, seldom, scarcely 앞쪽에 설명 다 해놨습니다. 얘는 not을 대용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dominant approach, 그러니까 지배적인, 중요한 접근은, 안심은 중요한 접근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자, facilitate. facilitate, 그러면 가능하게 하다 하는 얘기고요. 시설이라는 뜻이죠. facile, 요 비슷한 의미가요. 그 시설이라고 하는 의미하고요. facilitate, 뭐뭐 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어에서 facile, 그러면 용이함, 뭐 쉬움, 이런 그 고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게 하다 이런 얘기야. 지속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할 지배적인 주요한 접근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필요한 때가 있지만 지속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접근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 얘기예요. 자, 한번더 설명했어요. 제가 정말 중요한 접속사 in fact 그랬죠. 부연 설명입니다. 이 이야기에 100% 같은 얘기예요. 자, reassurance, ill time. 그러니까 제 시간이 아닌,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시간에 안심은 will prevent. 때를 맞추지 못한 거죠. 시간을 맞추지 못한 그런 안심은 prevent 목적어 from ing예요. 목적어가 ing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facing 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야. prevent나 keep, 다음에 stop 목적어 from ing 중학교 내신입니다. 중요한 업무예요. in coaching, 코칭을 하는 데에서 그러니까 이 안심도 타이밍이 중요한데. 적절한 타임이 아닌 이런 때의 안심은 고객이 코칭을 하는데 지도하다 이런 얘기죠. 코칭을 하는데 중요한 업무를 맞이하는 걸 가로막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업무를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 클라이언트가 tell the 코치에게 그가 receive some tough feedback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고객이 코치한테 자 보스로부터 아주 심한 그런 어떤 뭐 이렇게 후기니까 좀 이렇게 터프한 그런 좀안 좋은 이야기를 이제 들었다고 고객이 코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that felt hurtful이야. 여기 피드백을 꾸며주는 말이 요 뒤에가 있네. 이렇게요. 그러니까 보스한테 어떤 그 상처를 느낄 만한 그런 뭔가 아주 심한 그 피드백을 그런 후기 뭐 이렇게 뭐 하여 피드백을 이제 고객이 클라이언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고객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 클라이언트가 이런 상사로부터 안 좋은 얘기를 받았다고 클라이언트가 코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코치는 move to reassure 안심을 시키죠. 클라이언트를 자, 그럼 이 코치가 이 고객한테 안심을 시켜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진짜 리얼 워크예요.
그러면 정말 그 중요한 작업, 자, 언패킹. 자, 언패킹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풀다죠.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언패크하는 중요한 일, 이런 것들을 lost,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만약에 고객이 코치한테 상사로부터 이 고객이 아주 상처입는 이런 후기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 코치가 이 고객한테 리어쇼를 해주죠. 안심을 시키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자, 이 과로한 일입니다. 이런 과로한 진정한 업무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호작용을 푸는 것에 대한 진정한 업무, 언팩은 풀다라는 뜻도 있죠. 분석하다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풀어야 분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언팩은 분석하다예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이제는 검사하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이것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고객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는가를 검사하는 이런 중요한 업무, 진정한 업무를 잃어버리게 된다. 지속적인 변화 얘기 아니고요. 피드백을 말은 되는데 피드백 얘기는 아니죠. 정확한 언어가 아니고 안심시키면 안 된다. 안심시키기보다는 목적이 이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뭐 처방을 내라 뭐 이런 얘기겠죠. 정답은 4번이죠. 애매합니다. 이거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다음 962번이요. 자, 요지를 알맞힌 거. 자, 탈락을 나눕니다. 자, 뭐 이쯤에서 나눌까요? 자, 성인께도 계속 학습을 해야 한다. 전문가가 되려면 한 우물을 파야 한다. 직업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겸비해라. 시작이 늦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when they launch, launch는 이제 우리 많이 쓰이죠. 외래어로 런칭한다, 시작하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첫 번째 꿈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may have lacked 경험은 부족했을 거다는 얘기죠. 이게 언젠가요? 처음이죠. More than 20, 뭐 이때니까요.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 그들의 꿈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당연히 경험 부족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did lack 주의 깊은 준비와 아주 강력한 의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뭔가 첫 번째 꿈을 시작할 때 경험은 부족했지만 의지는 강했다 이런 얘기예요. During the rest of their lives, 그 나머지 삶을 뭐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gain. 이번에 이제 나이가 지는 이제 어른이 되면서 나이가 더 들면서 lot of experience, 아주 많은 경험은 얻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never gain, never again 다시 갖지는 못해요. 그러한 intense learning preparation 준비죠. 아주 강력한 그러한 강한 학습 준비는 아마 다시는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 이제 그들은요, 그들은 now must engage in 참여하다, 종사하다, 뭐 봉사하다, 시작하다, 봉사하다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시작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참여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Whatever learning 어떤 학습에라도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필요한 어떠한 학습에라도 그들은 참여해야만 한다. If 먼저 해야 돼요. 만약 그들이 are to sustain great venture or adulthood 아주 성인기에 커다란 그런 모험을 sustain 유지하다죠. 유지하기를 원한다면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 요거 잠깐 제가 설명을 하나 좀 해드릴게요. 네. 아, 요걸 좀 설명해 주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B2 용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B2 용법이요. 글자가 작은가요? 비트 용법은 뭐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기억을 아주 외우세요. 뭐냐면 예정 운명 가능 의도 용법입니다. 예정 운명 가능 의도 의무 이 중에 하나로 해석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비동사는 보호를 받죠.
뒤에 잠깐 문법 좀 설명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부정사가 와요. 이렇게 to 부정사야. 그러면 얘는 보어는 명사 아닌 보어는요, 품사가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옵니다. 근데 지금 사람이 주어일 때요, 사람이 주어일 때 비동사가 나오고 to 부정사가 나오면 요거는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명사로 쓰이면 것이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취미는 뭐 사물이 주어면 my hobby는 뭐 to collect something이다 뭐 이건 되는데 사람이 주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y are to sustain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주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are to 동사원형이야. 이렇게 나오면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부정사가 나와가지고 이 부정사가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즉 보호자리에 놓였는데 사람이 주어일 때 사람이 뭐뭐하는 것은 될 수가 없죠. 만약에 아까 to collect 해볼까요? collect something 해요. 자 이렇게 하면 만약에 똑같은 문장인데 주어가 사물이야. 그러니까 my hobby is로 할게요. is고요. 만약에 그는 이렇게 he is 이렇게 되면 사람이 주어면 사물이 주어면 얘는 명사로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수집하는 것이다가 되는데 사람이 주어가 되면 얘는 형용사적인 용법이 아니에요.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 아니라 형용사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명사로 쓰인 게 아니라 얘는 명사로 쓰인 게 아니라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형용사로 쓰이면 요 다섯 개 중에 하나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뭔가를 수집할 예정이다. 수집할 운명이다. 수집할 수 있다. 수집하려고 한다. 수집해야만 한다. 요 다섯 개 중에 하나의 문맥에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거를 부정사가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일 때 얘는 별칭을 써요. 그래서 비투 용법이라고 해요. 요 문장에 나왔죠. 그러니까 그들은 sustain 하기를 원한다면 if가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원한다, 의도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죠. sustain은 지속 가능하게 하다 앞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인계 커다란 그런 모험을 지속하기를 원한다면 이라는 말로 비투 용법에 예정 운명 가능 의도 의무 중에 하나를 넣어서 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필요로 한 무엇이라도 그들은 지금 참여해야 한다. 아니, 1번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자, 비투 용법 설명했습니다. 자, 그 중학교 3학년 문법책에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그리고 특히 형용사적인 용법에 보면 나와요. 즉, 어법을 무시하고 해석하시면 정확한 해석이 안 됩니다. 963번이요. 아, 지칭은 요거는 이제 몇 개만 할 거예요. 몇 개만. 그냥 문제풀이 어차피 44번 40 장문 독해 나오기 때문에 문제푸는 방법을 잘 익히시면 됩니다. 자, 필어가 자 스크램블이에요. 우리 그 하는 그 스크램블이에요. 원래 뜻은 뭐냐? 빠르게 움직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스크램블 아웃 밖으로 빠르게 움직였고요. ran the front of the car 차 앞으로 뛰어갔어요. 필어가요. 그러니까 스쿨 보이죠? 세브럴 이어 여기 스쿨 보이네요. B가 되네요. 그죠? 소년이에요. I Several years younger than him. 그보다 한 7살 정도는 더 어려 보여요. 몇 년 더 어려 보이죠? Was kneel.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래서 hand and knees. 그의 손과 무릎으로 in the road, 도로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아, 교통사고 났군요. The wheels of his bicycle. 그러면 were still spinning. 이제 차에서 내렸으니까 이게 A 건 아니 필요 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B가 되죠. 스쿨보이 학생 거죠. 아, spinning furious 아주 이제 심하게 격렬하게 이제 자전거 바퀴 움직였어요. Are you right? 보이가 일어났죠. 그러면 그 소녀니까 얘는 B인데 너 괜찮니? 너는 너의 주체는
P2는 안 되죠. 차에서 내렸으니까. 당연히 A, 1번, 2번도 B가 되죠. She wore short 반바지를 입고요. County school cap 뭐 학교 모자 쓰고 있었고요. Over fat face예요. Was white with fear. 두려움으로 하얗게 질렸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over feed는 뭐냐면 과식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과식을 한 아이의 얼굴은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냐? 아, 영양 상태가 좋다 이런 뜻이 있어요. Overfit 하다는 얘기는요. 그래서 그의 부드러운 무릎은 were grazed, or grazed 그냥 찰과상을 입었다 이런 얘기고요. And palms of hands는 pit, 손바닥은 이렇게 움푹 들어갔어요. With marlstone 돌자국으로 이게 들어갔어요. 아, 제 생각에는 사과할 준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죠. 스쿨 보이죠. 아마도 I should have rung my bell. 아, 제가 이 벨을 자전거 벨을 울려야만 했을 텐데요. Should have 삐삐입니다. Ring, rang, rung이요. Should have 삐삐. 뭐 뭐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유감이다.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I should write. 야, 너 정말 괜찮아? 그럼 이거는 이제 누가 한 얘기냐면 이건 A가 한 말이에요. A가 한 말. 나의 아빠가 의사야. 넌 도울 수 있어. 그러니까 나의 아빠가 의사잖아. 이거 필요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야. 거의 막 울면서 그 소녀는 wanted to be left. 남겨주길 원했어요. To himself. 그 소년 혼자서 남겨주길 원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A가 되죠. 답 찾으면 안 읽어도 됩니다. 자, 964번이요. 자, 이거 저도 이제 해설하면서 문제 몇개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오답 틀린 것도 있고 그럽니다. 제가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 서비스 문제인데 틀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조세핀 베이커하고 일치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단락은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6대 4로 나뉩니다. 그럼 이 인근에 3번이 있어요. 3번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럽을 찾던지 스타를 찾던지 여기네요. 그죠? 자, she moved to Paris when she was 19. 19살 때요. 19살 때. moved to Paris, 파리로 갔어요. 그리고 international star가 됐죠. 요거 함정 있어요. 3번이고요. 왜냐하면 스타가 된 후에 유럽에 갔다 그랬죠. 근데 9살에 유럽에 갔죠. 엔드는 별개 문장입니다. 엔드는 무조건 별개 문장이에요. 이렇게. 요건 한 문장이죠. 이렇게. 이렇게 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앤드봇 올소는 무조건 문장을 두 개로 놓고요.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는 한 문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살 때 파리로 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인터내셔널 스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가 된 후에 가는 건안 되죠. 그러니까 얘를 왼절을 뒤에다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9살 때에 그리고 되었다. 국제적인 스타가 됐다. 그러면 어휘를 무시하고 단어만 배열하면 이것도 말이 되죠. 안 됩니다. 비밀 첩보 요원으로서 독일의 명령서와 지도를 그러니까 독일의 명령서와 지도를 전달했다요. 자, 이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스탈린 워킹 언더커버 오퍼레이티브를 했어요. 비밀 요원이죠. For the French Resistance. 레지스탕스라는 게 이제 프랑스 저항군이죠. 프랑스 저항군을 위해서 비밀 첩보 요원으로 했어요. 여기까지 되죠. 여기까지 돼요. 4번입니다. 쉼표 ing는 제가 정말 많이 설명했습니다. 분사구문 결과예요. 이렇게 문장을 두 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포링의 분사구문의 주어는 쉬고요. 시제는 앞에 시제와 같습니다. 전달했다요. 명령서와 지도를 from the resistance. 그러니까 저항군으로부터 명령서와 지도를 어디로 전달했냐? Countries죠. Occupied by Germany. 독일에 의해 점령되었던 나라에 전달해줬어요. 독일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 명성 덕에 의심받지 않고, 자, her fame and renown. 둘다 명성이에요. 이런 명성은 made it easy. 요걸 쉽게 했죠. 감옥적어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진짜 목적이에요. 이렇게, 이만큼이. 이만큼 진짜 목적이에요. 그녀가 의미상의 조어입니다. 그녀가 의심받지 않고 지나가는 걸 쉽게 했어요. S 때문이죠. 잘 모르면 때문이에요. 일단 때문에로 해놓고 동사가 있죠. 동사가 있으니까
예전은 때문에 아니면 뭐뭐 할 때인데 우리 일자는 모르죠. 이게 처음에는 as가 접수할 수 있는 무조건 때문에로 읽는 거야. 자, 외국 그 official 뭐 공무원들 뭐 뭐랄까요 그 관리들 뭐 이런 사람들은 were drilled to me. drill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소름 끼치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drill 하다는 얘기예요. 열광하다 이런 얘기죠. 간절히 만나기 원했어요. Such a famous performer. 아주 그런 유명한 그 유명인이죠. 가수입니다. 가수인가요? 아, 맞네요. 무용수이자 가수요. 찾아보시면. 아, 댄서 앤 싱어 얘기요. 아메리칸 댄서 앤 싱어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런 공연자를 간절히 외국 그 공무원들, 관리들은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의 명성은 그녀가 의심받지 않고 통과하는 걸 쉽게 만들었어요. 되죠? 일치하는 거죠. 5번이고요. 되죠? 그냥 하나 더 볼게요. 근데 she wrote a secret information. 비밀 정보를 썼다. 이 필요 없는 얘기죠. 정답은 5번입니다. 965번이요. 자,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에요. 자, 얘는 킬러 문항 중에 정말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얘는 주제를 잡아요. 그리고 2번 읽고요.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으면 거기 답을 찾아요. 근데 주제를 잘 잡으셔야 돼요. 자, 701번부터 710번까지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춥고 건조한 날, rub your feet을 carpet에 이렇게 rub 문질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reach 뻗어라죠. 여러분의 손을 친구의 mouth 입에다 대고 입으로 뻗고 and touch해요. 그의 metallic dental filling이에요. 그러니까 금속 치아 충족물 중에 하나. 요즘에도 그런 거 하죠. 그 이렇게 치아를 충치가 나면은 이게 금속 물질로 이렇게 채워놓죠. 그 중에 하나를 갖다 터치하래요. You may notice 아마 how your friends가 twitch 이게 비틀을 다 꼬다 이런 얘기야. 고통스러워되는 얘기죠. 격렬하게 몸을 뒤틀면서 cry 고통스럽게 cry out 할 거래요. 아 이해가 잘안 가네요. 자 이거는 illustrate 원래 1번 안 읽는데 그냥 이렇게 짧으니까 읽을게요. electrical circuit 그러니까 전기 회로 그러면 네 전기 회로가 독 일렉트릭이니까 전기네요. 전기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가 이제 주제가 되네요, 그죠? 1번 당연히 안될 테고 자. 롤업할 때요. 핏을 카펫에다 이렇게 문지를 때, 자, 너는 픽업 이렇게 집어든다는 얘기죠. 배트 한 무리예요. 여러 무리에 일렉트론 그러면 전자인데요. 일렉트리컬 이건 전기회로고요. 얘는 전자입니다. 그 여러 무리의 전자를 집어들어요. 그러니까 카펫을 무르 그러니까 카펫에다 발을 문지르면 일렉트론 그러니까 전자 그 여러 무리의 전자를 이렇게 픽업 모아서 그거는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건 아주 작은 물질이에요. That 카펫 매니팩처러들이 위입 짠 거예요. 카펫 안에다가 짠 거예요. 카펫 제조업자들이 카펫 안으로 짠 아주 작은 물질이다 하는 얘기예요. 요 일렉트론은요. 뭘 하기 위해서? Attract, dirt를 모으려고, 먼지를 모으려고 카펫 제조업자들이 카펫 안에다가 둔 작은 이런 물질, 이런 일렉트론을 이렇게 랍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카펫을 문지르면 이 무리를 이제 모은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전기적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한 설명이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얘들은 누구예요? Batches of electrons, electrons죠. 얘들은 그러니까 이제 문지르고 온 상태면 이제 얘들이 모여가지고 그 문지르는 사람 그 사람의 그 혈류를 타고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고
다음에 손가락을 딱 친구한테 대라 그랬으니까 발을 문제 카펫에 발을 문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손가락에 이 전자들이 모여요. 거기에서 립 도약한다 뛴다죠. 친구의 그 충전물로 그 전자가 넘어가네요. 이게 가능하네요. 그 순서를 딱 설명했네요. 비록 우리가 tend to take 여기다 하는 얘기죠. Very electric good 아주 다양한 전기 제품이요. 전기 제품을 for granted. Take for granted.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다. 이런 얘기예요. 다양한 전기 제품을 다양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decades ago, 50년 전에 사람들은 could not imagine. 말이 안 되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어떠한 형태의 물건도 상상할 수 없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얘를 빼고 볼게요. 그러면 아까 모아놓은 뭐죠? Batches of electron은 travel down, 다시 그 친구의 발 아래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내가 카펫을 문질러서 무리의 전자들을 혈류를 통해 가지고 손가락 끝으로 와서 친구의 충전물로 가서 그 치아의 충전물에서 다시 그 친구의 발 아래로 가요. 그 다음에 다시 카펫으로 오죠. 그래서 회로를 완성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